오늘 배울 기능은 필렛과 챔퍼입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둥글게,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주는 기능이에요. 사용 방법은 필렛 또는 챔퍼 기능을 실행하고 물체의 모서리 클릭, 화살표를 잡고 밀어주거나 레디우스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모서리를 선택할 때 연속해서 선을 클릭해주면 한꺼번에 적용이 가능하고 각도에 여유가 있다면 적용한 값에 다시 필렛 또는 챔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탄젠트 체인은 곡선으로 마감된 모서리를 지나는 직선을 클릭했을 때 둥근 모서리까지 선을 연장하여 선택할지 선택한 선만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수정은 면을 선택 후 프레스풀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필렛과 챔퍼는 형태를 만들거나 물체를 다 만들고 모서리를 다듬어 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이아몬드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받침을 만들게요. 기본 도구에 프리즘 생성, 레디우스 17, 높이 12, 사이드 8 입력 후 바닥에 클릭해서 생성해 줍니다. 물체 선택, 컨트롤 CV, 물체를 복사하고 위로 20 이동. 화면을 회전해서 물체 바닥이 보이게 맞추고 그리드가 거슬리니까 오른쪽 메뉴에서 그리드 비주얼빌리티를 클릭해서 5% 꺼주겠습니다. 위쪽 물체의 밑면을 선택하고 쉘 두께 2mm 입력, 위쪽 물체 선택 컨트롤 T, 마이너스 13 내리고 바탕화면 클릭. 컨트롤 T는 이동 회전 기능의 단축키입니다.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명칭 옆에 괄호로 글자가 보여요. 해당 기능의 단축키입니다. 컴바인 서브젝트 아래 물체 클릭, 위 물체 클릭, 엔터. 물체 아랫면을 클릭하고 쉘 기능으로 2mm 빼주고 화면을 회전시켜 윗면이 보이게 한 다음 그리드 비주얼빌리티를 클릭해서 다시 바닥이 보이게 합니다. 상자를 꺼내고 12, 14, 20 입력, 물체 위쪽 중앙에 클릭해서 생성. 상자 선택 후 D키 누르면 바닥에 정렬이 되고요. 서브트랙 아래 물체 클릭, 상자 클릭, 엔터 누르면 구멍이 생깁니다. 몸통 만들기입니다. 프리즘, 레디우스 17, 높이 5, 사이드 8 입력 후 바닥에 클릭해서 생성. 윗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위로 40 올리고 곧바로 동그라미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펼쳐주고 옵션에 25° 입력, 바탕화면 클릭. 윗면 클릭, 익스트루드, 위로 20, 마이너스 30°, 바탕화면 클릭. 물체를 클릭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물체가 바닥을 기준으로 반전됩니다. 그대로 다시 D키 누르면 바닥에 정렬되면서 뒤집어진 형태가 되죠. 스페이스 키는 바닥을 기준으로 물체를 반전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물체가 바닥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바닥을 기준으로 거리만큼 이동 반전됩니다. 물체의 윗면을 클릭하고 쉘로 2mm 두께를 만들어주면 완성이고요. 결합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체의 두께와 받침의 턱이 2mm로 동일하죠. 이러면 3D 프린터로 물체를 출력했을 때 사이 값이 없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결합이 안 됩니다. 수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공구로 깎아내기, 모델링 단계에서 공차를 감안하여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작업하기, 프레스풀로 수정하기. 프레스풀 기능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레스풀 기능 실행, 수정할 면 클릭해서 다 잡아주고 마이너스 0.4 입력해주면 됩니다. 하나 더, 몸통이 끼워지는 부분의 모서리를 모디파이, 필렛 기능 실행, 모서리 클릭해서 전부 선택해주고 1mm 깎아주면 물체를 끼울 때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받침은 일반 필라멘트로, 몸통은 투명 필라멘트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투명 필라멘트는 제품에 따라 투과율이 다르니까 비교해서 사용해보세요. 몸통과 받침을 결합한 다음 밑에 구멍에 발광칩을 넣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무드 등이 완성됩니다. 전구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LED 발광칩으로 검색하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